hand in, take in, step in.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라잉 에디입니다. 오늘 in과 함께하는 구동사 2편에서는 hand in, take in, step in의 느낌을 알아보고 예문으로 연습해 볼 거니까 예문 연습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hand in입니다. hand in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과제, 서류 등을 제출하다, 그리고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다, 인계하다입니다. 이 구동사는 아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과제를 프린트해서 들고 있던 손으로 교수님이나 과제를 받는 사람의 공간, 즉 그 범위 안에 과제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네, 제출하게 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 주운 물건을 갖고 있는 손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범위 안에 놓는 거죠. 그러면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인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핸드가 동사로 건네주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보다 쉬워집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까요? 왜 제 시간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 왜 제출하지 않았죠? Why didn't you hand in? 뭐를요? Your assignment. 너의 과제를요. 언제요? In time. 제 시간에. 즉, 과제물 제출 기한 내에죠. 그래서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 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n't you hand in your assignment in time? 다음은 take in입니다. take in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몸속으로 무언가를 섭취 또는 흡수하다, 그리고 듣거나 읽은 내용을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ake는 동사로만 40개가 넘는 뜻을 가진 활용도 최고의 동사 중 하나죠. 여기서는 어떤 사물, 상황 등을 잡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범위 안에 이동시켜 놓는 느낌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섭취시킬 수 있는 또는 흡수시킬 수 있는 대상을 잡고 몸 안에 또는 몸 안에 필요한 범위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섭취하다, 흡수하다라는 의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을 예를 들면 단순히 마시다가 아닌 몸에 필요한 곳에 가게 하기 위한 섭취하여 흡수되는 느낌의 의미죠. 같은 느낌으로 방금 들었던 상대방의 말을 취해서 머릿속 안으로 이동시키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이해했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 모든 걸 이해했어? Did you take in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떤 거죠? I said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 보실까요? Did you take in everything I said to you? 다음은 step in입니다. step in이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합의나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개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step은 걸음이죠. 이 걸음을 어떤 상황 범위 in 안에 두게 되면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발을 들여놓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의미에서 적극성에 힘을 더하면 step in이 되는 거예요. 사실 걸음을 걸을 때는 억지로 걷는다기보다는 자발적인 느낌이 많죠. 그래서 개입하더라도 뭔가 망치기 위한 게 아닌 합의나 해결책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입한다는 의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게요. 그는 더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해 개입을 했어야만 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 그는 개입했어야만 했다. He had to step in. 뭐 하기 위해서요? To have a better agreement. 더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He had to step in to have a better agreement. 예문까지 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